그다음은 사실 김수현 교수님은 저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울연구원을 좀 그 운영해 나갈 것인가의 자문을 얻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김수현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 서울연구원이 전체적인 정책 지식 생산의 생태계까지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 그 연구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김수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제가 여기서 보냈던 3년 반의 청춘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장영희 부원장님이 청춘을 바치는 동안 그 밑에 시달린 모든 분들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역사를 응축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은 너무나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변한 도시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수치로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 서울 인구가 매년 27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즉 매년 경주시 인구만큼이 서울에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뭐 서울에 한 공간이 한시라도 온전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바뀌어왔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와우 아파트 있던 자리가 어디냐를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못 찾으실 겁니다. 그게 1970년 4월 8일에 새벽에 시민아파트라고 서울시가 지었던 아파트가 무너져서 무려 33명이 돌아가셨던 사건입니다. 뭐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입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서울의 역사에 말하자면 그 일종의 날림 서울 역사의 큰 하나의 상징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찾지를 못할 겁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현재 용산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어떤 아파트 부지가 역시 그 무렵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왜 땅을 보라받지 못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사라졌고 자료도 없고 주민들이 거부했는지 서울시가 안 해줬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보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못 찾는 사정입니다. 아마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1년 단위로 쌓여있는 캐비넷을 패킹해서 창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또 옛날 자료가 쌓여있으면 이른바 보안검열이라는 게 와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담당자는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빨리 변하는 도시에 그걸 뒷받침하고 알게 해주는 자료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은 제 느낌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자료 자체가 망실되어 버리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연구원은 20년째 창립 멤버도 여전히 직원들 괴롭히면서 아직 계시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서울의 역사를 응축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아카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보다 훨씬 긴 호흡으로 자신의 분야를 바라보고 또 선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응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경쟁력을 계속 혁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서울연구원이 하나의 응축된 자료의 보고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도 서울연구원 자료를 좀 이용하거나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으면 논문이 여러 편 나올 텐데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년 전에 했던 연구는 당시에는 인터넷도 변변찮았고 뭐 SNS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자료 자체가 되게 정부기관 자료, 즉 서울시 참고 자료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고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서 쓰면 그게 연구보고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는
인터넷에 모두가 늘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정보와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응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역사적 자료들 혹은 서울시와의 관계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집행 권력으로서의 정보에 의존하는 연구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의 속도로 우리도 연구가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우리도 SNS스러운 연구 방법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마 종전서울연구원의 그 흐름에서 비춰본다면 고통스러운 변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보다 밀접하게 부닥쳐야 되고 인터넷으로 소통해야 되고 또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이를 개최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또 거기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근본적 혁신인데 이 혁신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외된 부분의 연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돈 되는 연구는 서울연구원이 하지 않아도 이미 기업이 하거나 뭐 여러 군데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드는 비유로 서울시가 홈리스, 즉 노숙인 연구를 언제까지 발주했을까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제 짐작으로는 5년 내에 서울시가 홈리스 연구를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숙인 연구를 전 기업이 돈 대서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즉 공공부문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문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시연구에서도 그런 소외된 인문학 분야가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 허다한 분야들을 우리 도시서울연구원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은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면 외국인 결혼이 이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다양한 지금 집단 주거지를 확산시켜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을까? 지금 서울연구에서 나온 연구 수준은 어디까지냐 하면 어디 어디에 있더라.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자료를 잘 해줘야 될 텐데 좀 제가 너무 폄훼해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더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이게 좀 돈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투자적 연구를 여기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연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 업계의 베테랑답게 이 답변의 내용도 딱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고 핵심을 찌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의 역사의 아카이브가 되달라 이런 말씀 같아요. 응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새로운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방법론적 혁신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서울시의 소외된 부분의 연구, 뭐 노숙자 이야기, 동성애자 이야기 이런 거죠. 저는 피에타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청계천 주변에 있는 이 철공소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서 결국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을 멸종시켰구나.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청계천 주변 지역에 선반하고 이런 밀링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멸종시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